자, 폼롤러를 이용한 첫 번째 동작은 폼롤러 런지를 시작할 거예요. 자, 먼저 왼쪽 발등 폼롤러 위에 올려놔 주시고 양손 허리 위에 오른쪽 힙라인 타겟으로 천천히 호흡 들이마시면서 내려가셨다가 오른쪽 발바닥 지면 밀어내면서 일어나는 동작 반복할 거예요. 호흡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올라와 주실 거예요. 자, 이때 오른쪽 골반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오리궁뎅이 느낌으로 유지해 주시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지금 폼롤러 위에 올라가 있는 왼쪽 다리에는 최대한 힘을 풀어주세요. 오른쪽 다리에 한 체중 80% 정도 실어주시고 왼쪽 다리에는 한 20% 정도 힘을 유지를 해주시면서 동작을 반복을 할 거예요. 호흡 천천히 마시고 내쉬면서 폼롤러가 동그랗기 때문에 다리를 헛디뎌서 넘어지지 않게끔 조심해 주셔야 되고 발등에서 발목 라인까지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동작 반복을 해보실 거예요. 폼롤러 위에 지금 다리를 올려놓는 이유는 앞쪽에 있는 다리에 조금 더 체중이 많이 실리기 위해서 운동을 진행을 할 거예요. 런지를 할 때는 특히나 앞쪽에 있는 다리가 아니라 양쪽 다리에 체중을 똑같이 싣고서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엉덩이 쪽으로 타겟에 힘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앞쪽에 있는 다리에 힘을 싣고 힙이 오른쪽 힙에 힘이 들어올 수 있도록 동작을 계속 반복을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폼롤러를 이용해서 이렇게 굴리면서 진행을 하니까 좀 더 재밌는 것 같지 않아요? 혜림 씨? 아, 재밌으세요? 나만 재밌나? 나 너무 재밌는데? 자, 이쯤에서 너무 힘들다 하면은 발 체인지 한번 가볼게요. 자, 이번에 왼쪽 다리 앞쪽에 두시고 오른쪽 발등 라인 살포시 올려주세요. 골반 넓이로 유지해주시면서 골반 틀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고 다시 한번 더 골반이 말리지 않도록 오리궁뎅이 느낌 유지해주시고 꼬리뼈를 살짝 40으로 천장으로 밀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왼쪽 힙 쪽으로 앉았을 때 힘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지면을 밀어내면서 올라와 주세요. 호흡 마시고 밸런스 잡으면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코어에도 힘이 들어갈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폼롤러 이용해서 운동 진행해 주시면 되시고 다섯 번만 더 반복해 볼게요. 이게 중심을 잡느라 되게 집중하게 되네요. 맞아요. 넘어지지 않게끔 집중하면서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운동을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 자, 양쪽 다리 내려놔 주시고. 너무 재밌죠? 아, 네. 내가 너무 억지로 강요하나? 아, 재밌어요. 재밌죠? 네. 자, 이렇게 폼롤러를 이용하면 집중력도 향상이 되고 타겟에 정확하게 힘이 들어오기 때문에 폼롤러 런지 준비해봤고요. 이번에 두 번째 동작, 저희 크로스 런지로 들어가 볼게요.